르네상스 화가들의 일생을 쓴 미술과 열전의 저자 조르조 바사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한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의 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공증인 세르피에로의 서자로 태어나 대학도 갈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직업이 화가였기에 아버지는 15살인 그를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견습생으로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베로키오는 자신의 그림 그리스도의 세례의 한 귀퉁이에 천사를 그려 넣으라고 레오나르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그린 천사가 자신이 그린 인물보다 더 뛰어나자 베로키오는 제자를 이길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그림 대신 조각에만 전념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오나르도는 미술뿐 아니라 토목, 건축, 음악, 수학, 과학, 식물, 지리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갖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가 큰 업적을 남긴 분야가 인체 해부학입니다. 의사보다 더 정교하게 해부도를 그린 데는 그가 30구가 넘는 다양한 시체를 직접 살펴보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체 냄새를 참아가며 해부도를 그린 것은 화가는 해부학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식에 대한 열정과 열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단점은 끈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활동적인 탓에 한 가지를 하다가도 금세 다른 일에 눈을 돌리고 그 일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그는 주문받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기 일쑤였고 87살까지 살 동안 완성한 그림이 20점이 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도 레오나르도의 대표작이자 미왕석작 중 하나입니다. 눈썹을 그린 부분이 세월이 흐른 후에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의 강점 중 하나인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스푸마토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의미로 윤곽선을 희미하게 하고 색채를 부드럽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당시 기존 회화는 뚜렷한 윤곽선으로 인물을 그려 생기가 없고 딱딱한 조각상처럼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푸마토 기법을 발명하고 인물에 실제 살아있는 것 같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기법으로 모나리자만의 신비로운 미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푸마토 기법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쥔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 검지를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나리자처럼 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뚜렷한 윤곽선이 없는 세례 요한은 검은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떠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윤곽선이 없는데도 형태가 배경에 잠기지 않는 것이 레오나르도가 천재 화가로 불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암굴의 성모도 스푸마토 기법으로 동굴 속의 어둠과 습기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레오나르도는 성모 마리아와 세례 요한, 아기 예수와 천사를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도로 배치해 안정감을 줬습니다. 이처럼 레오나르도는 원근법을 완성하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비율과 구도로 그림을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가운데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실점으로 해서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시킨 한편 완벽한 원근법을 구사한 작품입니다. 또 12명의 제자를 나란히 앉히고 3명씩 묶어 4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만드는 등 안정감 있는 구도로 표현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말년에 프랑스 왕실의 초청을 받고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의 궁정화가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건축과 운하 공사에 종사하다 87세의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프랑스 화가 앵그르는 레오나르도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프랑수아 1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레오나르도의 숭고한 죽음을 그렸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설계도와 쪽지, 연구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천재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